아슬아슬 아웃도어의 아슬아슬입니다. 아, 오늘은 8호호에 왔습니다. 화천에 위치한 8호호에 왔는데, 아, 여기는 8호호 선착장 앞입니다. 8호호 선착장에서 어젯밤에 와서 차에서 1박을 하고 아침 일찍 다람쥐 섬을 향해서 출발할 겁니다. 아, 지금 카약에 짐을 다 실었고요. 점심과 아침과 점심을 먹을 부식과 음식을 해 먹을 재료들을 카약에다 싣고, 아, 이 선착장 옆에 있는 이쪽 모래톱에서 런칭을 할 거예요. 저 앞에 멀리 보이는 곳이 다람쥐 섬인데, 저곳에 가서 일단 짐을 풀고, 아, 8호호를 한 바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호호에 배를 띄웠습니다. 아, 지금 다람쥐 섬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아, 아침인데도 햇살이 굉장히 따갑네요. 먼저 다람쥐 섬에 도착을 해서 짐을 내려놓고 8호호를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곳이 다람쥐 섬입니다. 아, 지도상으로 볼 때 3.4km라고 나오는데 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훨씬 가까운 것처럼 보이네요. 아, 날씨는 굉장히 좋습니다. 물도 그렇게 차갑지 않아요. 수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8호호는 수심이 굉장히 깊은 곳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닫힌 물이라 파도가 있진 않습니다. 아, 간혹 롤러보트나 큰 배들이 지나갈 때 그럴 때 오는 파도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물도 깨끗하고 맑은 편이네요. 아, 이 8호호는 카야커들에게 성지와도 같은 곳인데, 특히 저 다람쥐 섬은 캠핑 장소로 아주 유명하죠. 오늘 드디어 다람쥐 섬에 가봅니다. 지난번 홍천강 대바위에 처음 갔을 때와 같은 감동이 밀려오려고 해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날씨도 너무 좋네요. 네, 다람쥐 섬에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다람쥐 섬에 가까워질수록 역풍이 거세게 불고 파도도 일렁이고 있어요. 아, 도무지 잘 앞으로 나가질 않네요. 열심히 노를 저어서 다람쥐 섬에 상륙을 하겠습니다. 파도가 세지고 있어요. 역풍을 거슬러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제 카약은 엑소 11, 거의 뭐 레크레이션 카약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 저기 앞에 가는 선배 훨씬 추월당해서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아, 길이가 좀 긴 카약으로 바꿔야 되겠나 봐요. 다람쥐 섬에 상륙을 해서 카프를 치고 아침밥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다람쥐 섬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크네요. 손바닥만한 작은 섬인 줄 알았는데, 아, 다른 유튜브에 나온 거나
인터넷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섬이라고 생각했는데 가까이 오니까 꽤 규모가 있는 섬입니다. 아, 나무들도 많고, 아, 이쪽 작은 섬에도 나무들이 꽤 많이 자랐네요. 지도상에는 거의 상포 섬으로 보이더니 나무들이 꽤 있습니다. 곳곳에 쓰레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 비가 많이 와서 수위가 높아지면서 쓰레기들이 떠밀려와서 섬에 적치가 된 것 같아요. 거람섬 중간에는 이렇게 큰 섬과 작은 섬 사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갈라졌네요. 이상하네요. 여기가 가람섬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갈라졌어요? 섬이? 이상하네요. 끊어졌는데요? 섬이 지형이 바뀌었네? 여기가 원래 이렇게 연결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이 부르면서 끊어졌나 본데요? 그런가 봐요. 원래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가람지 섬에 도착을 했는데 큰 섬과 작은 섬의 중간에 연결된 부위가 끊어졌어요. 아, 이게 수위가 높아져서 끊어진 건지 아니면 지형이 변한 건지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파로는 굉장히 잔잔하다고 듣고 왔는데 아, 지금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조류가 꽤 있어요. 앞으로 나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파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아, 다 나갔네요. 꼬리 쪽에 여러 개의 돌섬들이 있는 걸로 봐서 다람쥐 섬이 분명한데 아, 큰 섬과 작은 섬이 연결된 부위가 끊어졌네요. 왜 파도가 치는 걸까요? 다람쥐 섬 맞는데 끊어졌습니다. 큰 섬과 작은 섬의 연결 부위가 끊어졌어요. 수위 때문인 것 같아요. 작은 섬도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높아진 상태여서 큰 섬과 작은 섬의 연결 부위가 끊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저 큰 섬 도중에 상륙을 해서 큰 섬에서 머물러야 될 것 같아요.
오, 꽤 깊네요. 그렇게 안 되는데? 그래도 충분해요. 못할 것 같아. 안 할 거예요? 집에 가야지.